챔피언 자체를 너무 잘 다룬다. 그 만들어진 그 챔피언의 극한으로 한다 진짜. 확실히 오른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. 네, 뭐 오른이 이렇게 할 거면 마스터 오른이 안 붙으면 섭섭하잖아. 디아릭스는 막 파고드는 조합이에요. 예. 다시 한번 그 코너 나왔죠. 아니 이게 마스터 오른 게 제가 제 플레이 이렇게 너무 빡 보니까 살짝 좀 민망해가지고.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. 상대도 이제 전령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상대방이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 됐어요. 상대가 서 있는 배열이 제가 궁을 쓰기 되게 좋은 배열이었어서 좀 감각적으로 썼는데 저도 사실 오인궁해야지 하고 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왜 프레쉬를 쓴 거예요? 웬만한 프로 선수들이면 이제 그냥 일직선으로 궁이 따라 걸어가는 거는 이제 다 보고 피하는데 한 박자 빠르게 풀궁을 해버리니까 반응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죠.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냉정하게 별로 상황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초비 선수가 바텀에서 오른 궁을 쓰고 플래시로 벽을 큰 벽을 넘어가서 잡는 장면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진짜 궁이 쓰자마자 나가는 느낌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걸 듣긴 했습니다. 어떠셨어요? 근데 솔직히 뭐 플래시만 알아가신 거지 이 궁 각이 너무 예쁜데요? 야, 오른 기가 막힌다. 푸트 선수가 보통은 리액션 잘 안 해요? 네, 잘 안 하죠. 제 기준에서 놀라운 플레이들이 이제 대회 때는 잘 나오진 않아서 리액션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는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혁경이 그렇게 말해줄 정도면 진짜 기가 막히긴 했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뿌듯했어요?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2회 연속 우승을 해서 좀 전무후무한 탑라이너가 되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팀적인 목표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달려간다고 약속드리고 싶고 카멜같이 좀 날렵하고 좀 날것의 챔피언들 무협지 장군처럼 좀 날렵한 챔피언으로 좀 명장면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